그러나 이해 11월 21일 정부는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가 파산하였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IMF 구제금융은 우리의 경제 주권을 다른 주체가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의 국치일이라고도 한다. 1823년 올버스는 우주가 무한히 크고 천체의 공간적 분포가 일정하다면 모든 천체로부터 받는 빛에 의해 밤하늘도 나처럼 밝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밤하늘은 반대로 깜깜합니다. 독일의 아마추어 천문가 올버스가 1823년 제기한 패러독스이다. 우주계에서 관측자로부터 거리 r이라고 할 때 천체의 수는 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단순화하면 반경 r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면 빛 에너지는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어두워지므로 관측자가 받는 광량은 구면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므로 지름이 무한히 큰 구면상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천체로부터 받는 빛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태양에서 받는 것과 같이 밝아야 한다. 따라서 밤하늘은 낮과 같이 언제나 밝아야 할 터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올버스의 역설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주 공간에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올바른 해답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의 물질이 무한히 많은 천체가 내놓는 빛을 계속 흡수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물질이 다시 빛을 방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버스의 역설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밤하늘은 어째서 어두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천문학이나 우주론의 계몽서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왜 밤하늘이 어두운 것이 수수께끼가 되는 것일까? 태양이 지구의 반대측에 있으니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수수께끼입니다. 밤하늘의 어두움이 왜 수수께끼인가를 보기 위해 다음에 두 개의 가정을 세워봅시다. 가정 1. 우주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가정이 우주 공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룩이 없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이 일정한 간격으로 길어져가는 동심구를 무수히 그린 후 공과 공이 끼워진 각 층마다 포함되는 별의 수를 생각합시다. 반경 R인 공의 표면적은 4πr 제곱으로 반경의 2제곱에 비례하므로 가정 2에 의해 각 층에 포함되는 별의 수는 대체로 거리의 2제곱에 비례하여 많아집니다. 반대로 별로부터의 빛에너지는 그 별을 중심으로 한 반경 아래 구의 표면적에 동일하게 분배된다고 보면 4πr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즉 거리의 2제곱에 반비례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별의 수의 증가와 빛에너지의 감소가 서로 상쇄되어 지구로부터 거리 x에서 x 플러스 a의 층에 있는 별로부터의 빛에너지의 총계는 x가 무엇이든 일정합니다. 그 일정치는 제로보다 큽니다. 실제로 별이 보이니까 틀림없이 어느 거리 x로부터 제로 이상의 빛에너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밤하늘의 별들의 빛에너지의 합계는 제로 이상인 값을 무한히 서로 더하는 것에 의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무한하다면 지구에 쏟아지는 별들의 빛은 무한대일 것이고 하늘은 항상 일면 반짝반짝 새하얗게 빛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밤하늘이 어두운 것은 이상합니다. 그럼 이 패러독스의 해결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한 열거해 봅시다. 첫째, 이 패러독스에는 먼저 17세기 초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눈치챈 우주는 무한하지 않다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 1의 부정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다만 현대의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무한대일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가정 2를 부정하는 해결도 있을까? 이 경우 지구의 비교적 근처에 별이 있다는 것은 관찰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은 아니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에 반함으로 과학적인 해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현재는 빅뱅 이론이 말하는 대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거리 이상의 별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광속을 넘으므로 그 이상 먼 곳으로부터의 빛은 닿지 않습니다. 다만 제3의 설명은 우주의 팽창이라고 하는 사실과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나오지 않는 생각입니다. 해명의 실마리는 우주의 팽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유한해지고 또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의 양이 커져 관측자에게 이르는 빛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러면 빛의 속도는 일정한 유한값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까? 가정 1과 2는 인정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무한해도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라는 것에 의해 지구에 도달하는 빛에너지가 유한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거리까지 닿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현 연령이 유한하면 전 우주에 있는 빛에너지 가운데 아주 일부밖에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4의 해결이 밤하늘은 어째서 어두운가에 대한 표준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우주가 아직 젊다라고 하는 것이 밤이 어두운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다섯째, 이어서 끈질기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시다.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고 빛의 속도는 유한하고 다만 우주의 현 연령이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밤하늘은 어둡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정 1과 2는 인정합니다. 실은 넷째의 대답이 우주의 현 연령이 유한하다까지 갈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예로 포함하는 좀 더 일반적인 대답으로 충분합니다. 즉 우주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무한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과거에는 우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별이라든지 은하와 같은 빛을 바라는 것은 일절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일정 시기 이전에 우주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한한 빛밖에 지구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현대 빅뱅 이론의 표준적인 견해의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